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고용 위기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자리 안정화를 위해 안양 지역 관련 단체들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문 기자입니다. 안양의 최대 상권인 안양 1번가입니다. 상점 곳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사업을 포기하고 점포를 내놓은 곳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사태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개점 휴업 상태라고 봐야 되죠. 매출이 10분의 1, 뭐, 요 정도로 감소를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관리비라든지 임대료, 세금, 이런 걸못 내서. 해고와 폐업이 함께 찾아오고 있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안양시와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경제계와 노동계, 상공인 대표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현재는 어렵고 힘들고 이런 위기 상황입니다만은 이 시기만 잘 극복하게 되면은 또 다른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참가자들은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기업과 소상공인은 노동자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며 고용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양시와 고용노동부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노사의 협력을 주문했습니다. 부품도 제대로 공급이 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휴업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불구하고 같이 마음을 모으면 우리 일자리를 더 지킬 수 있고. 한편 지역의 금융기관은 일자리 안정을 위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 자원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뉴스 이재문입니다.